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구독하기 버튼,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매일 연습해야 될 세 가지 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매일 연습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색소폰을 한다면 꾸준하게 좀 연습을 계속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넥 연습입니다. 우리가 요 넥만 가지고 하고 소리를 내는 연습인데요. 요 연습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꾸준하게 색소폰 까고 세팅을 싹 한 상태에서 넥만 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거의 매일 좀 불어주시면,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할 때마다 연습을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 효과가 좋으실 것, 굉장히 본인한테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넥 연습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는 뭐냐?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반음 스케일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스케일 연습은 많이 하는데 반음 스케일 연습은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반음 스케일을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내가 테크닉적으로 어떤 호흡에 대한 것들,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반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훨씬 더 테크닉도 좋아지죠. 반음 스케일. 처음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도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세 번 정도 정확하고 규칙적 있게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? 텅깅 연습인데요. 텅깅 연습은 우리가 이제 혀가 굉장히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둔해집니다. 그리고 연주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기술도 텅깅이기 때문에 이 텅깅 연습은 내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줘야 되는데 넥만 갖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요. 악기 세팅을 해놓고서 연습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 넥만 갖고서 연습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4분음표 한 박자 메트로놈을 한 72 정도로 틀으시면 돼요.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딱딱거리죠. 메트로놈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8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딱 하나 할 때 텅깅을 두 개씩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텅깅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세 개씩, 이거 딱 하나에 세 개씩 이런 식으로 투투투투투투. 그래서 이게 잘 돼요. 아주 잘 됐을 때는 네 개, 하나에 네 개. 또또또또또또또또. 요 넥 연습이 됐다 했을 때 악기를 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음들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G 메이저 스케일 솔라시도레미 파샵솔 솔파샵미레도시라솔 요것만 하셔도 되고요. 저 모든 음을 다 하셔도 되는데 솔부터 해가지고
이런 식으로 해서 솔, 라, 시, 도, 레, 미, 파잡솔 내가 가능하다면 모든 음 다 이렇게 하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연습은 매일 꼭 하신다면 나한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연습, 뭐 롱톤 연습도 엄청 중요하지만 요 못해도 요 세 가지는 꼭 좀 해주자. 내가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충분히 요 정도는 시간을 내가 할 수가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자,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